티벳 그 림포체들이 많이 권하는 입보리행론이라는 책을 제가 비판하는 거기 나온 육바람이든요. 고행도 그런 고행이 없어요. 제가 딱 보고 이거는 변태들이나 할 고행이지.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. 양심은 이미 어디 가고 없고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고행만 써놨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? 지금 이 사람 이게 자 이거 남방불교도 이런 실수를 범해요. 보살도 아니어도 똑같이 범해요. 제가 많은 고승들의 얘기를 듣고 이 진짜 육바라밀과 가짜 육바라밀의 차이를 그좀 말씀드린다면 진짜 육바라밀은 정말 양심에 솔직한 거예요. 양심의 뜻대로만 따르면 돼요. 근데 가짜 육바라밀은 뭔지 아세요? 자기 욕심하고 싸우고 있어요. 양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욕심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욕심이 네 몸을 아껴, 네몸 하나 이해하자 그러면 자기 몸을 해쳐요. 욕심하고 싸워야 되니까. 욕심이 밥 먹자 그러면 밥을 안 먹어버려요. 굶어버려요. 이게 양심은 아니죠. 욕심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. 욕심하고 싸우는 것도 또 다른 욕심입니다. 욕심 이겨보려는 욕심이요. 이거랑 양심이랑은 달라요. 양심은 다른 차원인데, 욕심과 싸우는 차원. 잡념이 일어나면 우리 양심으로 참나로 초월하면 되는데, 잡념하고 싸우겠다는 잡념을 또 일으키는 격이 돼요. 그래서 그런 육바라밀은요, 이거는 불완전한, 오염된 육바라밀이에요. 제가 볼땐 가짜 육바라밀. 육바라밀 꼭 같은데 가짜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남을 위해 희생했네 하면서 또 온갖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살같이 보여요. 왜? 여러분도 또 오판에 빠지는 게 나는 그게 욕심나는데 저 사람은 참았다는 거예요. 욕심을 이긴 사람이다. 착한 사람이다가 돼요. 또 고로 보살이다. 아니에요. 무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욕심과 싸워, 자기 욕심과 싸우는데 더큰 욕심이 있어서 지금 그 욕심을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. 남들이 다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안 먹고 있어요. 야, 너왜안 먹어? 조금 이따 탕수육 나올 거야. 그러면 먹던 사람이, 아, 멀리 못 봤구나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큰 욕심쟁이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보면요. 저 욕심날 텐데 안 해요. 예, 또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그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욕심, 나는 저 욕심을 못 이기는데 저 사람은 이겼다는 이유로 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양심은 애초에 욕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. 욕심을 경영하는 우리 내면의 더 근원적인 마음이지. 일시적으로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. 그런데 양심으로 이 욕심을 경영하지 않으면 욕심으로 욕심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. 싸우다가도 알아야 돼요. 내가 이걸 왜, 양심은 뭐라고 안 했는데 내가 굳이 괜히 이게 더 양심적일 것 같아서 욕심을 핍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돌아보시면 둘다 힘을 잃어버리면 다시 내면의 평화가 옵니다. 그래서 항상 몰라 괜찮아로 일단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뭔가 이상한 욕심과 편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. 수많은 사이비 단체 가면 고행을 하고 있어요. 막 몸에 채찍질을 하고. 그 양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양심이 언제 몸에 채찍질을 하래요? 카톨릭의 이 성자들도 그런 짓 해요. 성욕이 일어나면은 막 눈밭에 뒹굴고 본인이 채찍질하고 있어요. 아니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왜 채찍질을 해요? 하늘이 그러라고 그걸 줬겠어요, 성욕을? 그냥 명상을 하고 좀 내려놓거나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그걸 억지로 누를 필요도 없는 거고요. 이 양심에 어긋난 일이 아니면. 근데 그거랑 싸우고 있어요. 누군가가 성욕이랑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야, 고술쇠예요.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초인의 경지에 도달했네. 그 아무튼 초인의 경지인지 모르겠는데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. 이해되시죠? 힘을 좀 빼시고 자연스러운 내면의 자명한 느낌에 맡기셔야지 여러분 편견과 여러분 아집에서 나오는 반드시 내가 욕심과 싸워서 이기리라. 남다른 고행을 해 보이리라. 뭐 남들이 효자가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손가락을 잘라서 뭐 피를 뺐다면 나는 허벅지를 잘라버리라.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면 또 이제 무슨 열전에 올라가죠. 긴 열전에 이런 데 올라가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추구하는 거랑 양심이 상관이 있냐는 거죠. 이거 상관없다는 것부터 아셔야 몸에 힘이 좀 빠져요. 쓸데없는 힘이 빠져야 돼요.